비가 키운 쌀. 바람과 시간이 빚어낸 누룩. 마음과 손끝이 완성한 맛. 쌀 누룩꽃 활짝 핀 경남 함안으로 지금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진 경남 함안의 한 마을. 온 힘을 다해 멋진 단풍을 보여주는 길을 걷다 보니 오늘의 주인공이 있는 곳에 도착했는데요. 어머, 어머니, 여기 뭔가 가을 풍경화 같아요. 안녕하세요. 와, 여기 정말 예쁘네요. 보니까 뭔가 옷에 2, 5, 3, 1. 이게 뭐예요? 이거 숫자가 있는 거예요. 아, 저희가 네. 다 자매잖아요. 아, 자매라고요? 네. 진짜요? 네. 아니 어쩌다 이게 한 지붕 아래 네 자매가 같이 살게 되신 거예요? 그게 좀 별로 좋지 않은 일로 뭉치게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아파지면서 언니들이 좀 도와주러 왔다가 그리고 남편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언니들이 이렇게 제 일을 도와주면서 같이 있게 됐어요. 지금 우리 언니가 가장 먼저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공장장님이고요. 아하. 이 언니는 요리 담당이에요. 요리 담당. 네. 그러면은 우리 첫째 언니는요? 나는 그로그로 다 하는 자부. 총괄이시네요, 총괄. 그렇습니다. 한 지붕 네 자매의 작업이 시작되니 슬슬 분주해지는데요. 유기농 쌀로 찐 고두밥이 등장하고요. 이내 주걱으로 뭉친 고두밥을 풀어줍니다. 어머니, 그럼 지금 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인 거예요? 지금 이제 고두밥을 씌워서 식혀주는 과정이에요. 40도까지 식혀주면 되거든요. 네. 예, 술을 만들 때는 차갑게 식히지만 이거는 40도 정도까지 식혀주면 돼요. 밥에 뭔가를 뿌리시네요. 어머니, 그럼 지금 이 밥 속에다 넣는 거 이거는 뭐예요? 이게 네. 우리 언니들이 이거 폭탄이라고 하거든요. 폭탄이요? 네. 폭탄? 이거를 넣으면 나중에 정말 예쁜 꽃이 피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누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그게 뭐라고요? 넣으신 게 뭐라고요? 넣은 게요. 백국균이라는 거예요. 백국균? 네, 백국. 백국균. 하얀 누룩균이라는 뜻이에요. 아, 네. 그렇구나. 네. 이제 이렇게 섞어서 이제 계속 섞어주는 작업을 몇 번 해야 돼요. 신누룩균. 활동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실 거예요. 이걸 숙성시키는 걸 갈 건데 네.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아, 비법이 있어요. 또 비법이 있는 거군요. 원래 청강도 사람들이 그래요. 다 안 보여줘요. 카메라 되지 않고 손담아 오세요. 아, 근데 저희도 궁금한데. 갈게요. 궁금하지만 참고 나갔습니다. 어디 가세요? 단풍이 저 안에 있는 건가요? 어머니, 다 비법이 끝난 너무 거예요? 궁금하더라고요. 뭔가 정리를 하고 계시네. 네, 자, 이제 작업 끝났습니다. 아, 진짜요? 네. 진짜 못 보는 거였구나. 아, 죄송해요. 아, 그러면 네. 저는 왜 왔을까요? 그러게요. 아까 만들었던 거 궁금하시죠? 네. 결과물 보러 오신 거예요. 아, 결과물은 볼 수 네, 있어요? 네. 그거라도 빨리 보여주세요. 네. 네. 자. 여기 한번 열어보세요. 뭔가 되게 어머니 소중한 걸 이렇게 보자기에 쌓아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 네. 어머? 우와! 아니 이게,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쌀누룩이에요. 아~, 아, 아까 고두밥을 만드셨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백국균을 조금 넣어서 발효시켰잖아요. 네. 네, 이렇게 예쁜 꽃이 피었어요. 오랜 시간 공들여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만들어내는 쌀누룩. 여기엔 살아있는 유산균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소화 흡수를 도와 위를 편안하게 하고 장 건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